네, 일단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은 그동안에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이런 것보다는 약간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화려함 속에 거칠지만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공연을 좀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대 디자인도 조금 기존과 좀 다른 좀 색다른 무대를 좀 원했고 그래서 첫 공연이 이제 아주 상황이 잘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느낌상으로는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콘서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R을 기존에는 50대 50을 사용하다 이번에는 거의 한 90대 아니 90대도 아니죠 한95% 되고 5%로 거의 MR이 한 두세 곡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의다가 지금 이제 밴드와 함께니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전부 같이 움직이는 스텝이 사실상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60명? 예, 한 60명, 약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기간이 한 1년 걸렸죠. 한 1년 동안 이 투어를 준비했고 그래서 준비했던 것만큼 아주 재미있는 그런 쇼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 하나 할래요? 티맥스
자, 처음부터 쭉 정리해볼게요. 여자 의상은 일단 그 난뚱이가 좋은 거야 할 때 그 봉춤 출 때 혜정아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여기 AD 남겨두고 소매 남겨두고 난방 제거하고 넥타이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마치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잠갔다가 풀고 벗어버리고 그 그치 됐죠. 그다음 다른 거 문제 있는 거 여자 의상 특별하게 오케이. 자 그럼 남자는 자 나는 첫 번째는 마이를 입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가벼워 보여서 안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마이 입고 중간에 벗어버리고 혜정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남자들 위에 다 검은색 자켓 하나만 있으면 돼. 핏 좋은 걸로. 자 오케이 고수일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번이 세 번째 투어죠. 네, 그 이제 세 번째 공연을 하러 왔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반겨주시는 것 같고, 네, 또 너무 감사하고 자주 못 찾아뵙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도 많이 반겨주셔서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제가 기존에 굉장히 파워풀했던 그리고 화려한 그런 쇼보다는 아주 성숙된 그리고 아주 차분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그런 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기존에 있었던 무대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의 레트로 스타일과 그리고 기존의 곡을 조금 더 변형시킨 그런 리믹스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공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한테 팬이란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슬플 땐 슬픔을 공유하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 벗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저희 팬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그리고 저와 좀 나이 또래도 비슷한 그런 팬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늙어간다? 아 이건 좀 너무 강력한 표현인데 그냥 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더욱더 친해지는 그런 벗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제 닌자 오세신이라는 그 영화가 곧 개봉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그 일본 내에 있는 미국의 배급사에서 일본 내에 있는
자회사에 이렇게 필름을 줘서 여기서 이제 단체로 이제 개봉하기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전인데 여기서 지금 VIP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저희만의. 그래서 저희 식구분들이 좀 보시고 아마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네,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이제 또 리허설을 시작하고 그 다음날은 이제 공연 첫 공연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공연이 되는데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행복하고 역시 가수는 무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연기를 할 때 가장 빛이 나고 그리고 가장 멋있고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아직은 전초전에 불과하고요. 아직은 지금 홍보 단계나 뭐 이렇다 할 것들을 아직 하지 않았던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9월 달부터는 이제 전체 홍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 할리우드 영화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꿈은 크지만 정말 잘 돼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요. 꿈은 굉장히 크지만 이제 막상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또 제가 노력했던 만큼 또 결실이 올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최선을 다했었으니까요.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드디어 투어의 첫 공연이죠.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에 2회 공연을 펼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을 시점으로 뭐 오사카 그리고 뭐 중국 그다음에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넘어서는 뭐 북미 지역